양어장의 모든 어항이 여과기가 없어요. 그럼 물이 24톤이네요? 이걸 이만큼씩 끓이시는 거예요? 여기는 뭐 기본적으로 마리수가 다 막 100단이네요. 야, 우리가 수천 마리가 이렇게 조그만데. 야,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아, 부화통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어요. 미쳤다 이거. 공간은 한정적이고 네, 키도 수도 많고 어쨌든 와, 너무 예쁘다. 아, 한 달 유지비만요. 물포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 TV의 물포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간판부터 보여드리면서 시작합니다. 한국 구피인데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구피들을 생산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또 굉장히 영광스럽게도 굉장한 분이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와. 아주 굉장히 유명하신 안녕하세요. 예, 백만 유튜버 우리 정부르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정부르입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시죠 그러면. 야, 근데 이거 신기하네요. 수소업장. 아, 해양수산부에서 이렇게. 야, 상 주신 건가 보다. 네. 자, 들어가 볼게요. 가시죠. 협조 요청해서 왔습니다. 우와. 우와. 뭐야. 국장님 여기 너무 큰데요? 예, 분위기가 여기 완전 생산 공장 같은 느낌? 진짜? 와. 저쪽에도 보면 이렇게 여기도 어항, 저쪽에도 어항, 이 안에도 여기 야, 진짜 많네요 이쪽에. 여기 어마어마 시하다. 예, 사장님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네네. 사장님 어디 계신지. 아, 계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좋은 구피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국민 수소관이나 이제 수소관을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제 소비자들한테 납품을 하려고 생각하고 이제 다음 주 정도 쇼핑몰도 완공돼서 완성돼서 이제 쇼핑몰도 혹시 여기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뭐 어항수나 아니면 마리수나 뭐 대충 감이 안 와가지고요. 마리수는 세본 적은 없는데 네. 10만 마리 가까이 되겠죠? 진짜 많다. 얘네가 몇 개월 정도 된 거예요? 얘들이 한 1.5개월? 1.5개월만 이렇게 커요 이게? 네, 1.5개월이 이만큼 잘 먹이시는 거예요? 저희도 3개월 정도에 지금 판매를 시작을 하고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늙어 보이잖아요. 얘들이 지금 5개월 된 애들이에요. 그래, 크기 차이가 엄청난다. 네, 많이 나죠. 5개월 만에 이렇게. 와, 여러분 엄청 신기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어항, 여기 있는 모든 양어장의 모든 어항에 여과기가 없어요. 보시면 저 이게 처음에 여과기인가 했는데 아니다, 에어레이션만 지금. 와, 신기하다. 다 그래요. 여기도 지금 여과기가 없고 무여과로 이렇게 구피들 아주 건강하고 이쁘게 키워 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구피들 움직임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움직임의 발색에 지금 어린 개체인데도 요 정도고. 와,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분진이 있어요 이게? 새끼 때문에 저희가 물 안 갈아요. 왜요? 해가지고. 왜 물 안 갈아요? 물 안 갈면 바늘꼬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애들 뭐 건강하면 네. 바늘꼬리를 안 하고 물이 더럽다고 애들 병이 네. 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 네. 와, 얘네들도 엄청 건강하네. 와, 너무 이쁘다 바디가. 와, 여러분 이게 지금 천장에 이게 연결돼 있는데 이게 다 물탱크에서 물이 공급되는 거라고 하거든요. 와, 너무 신기해요. 여기 2층으로 올라오면 물탱크가 있는데요. 와, 이게 지금 이게 8톤짜리예요 이게? 하나에 8톤짜리. 그럼 물이 24톤이네요? 네. 와, 이렇게 이렇게 써야지만 이제 원활하게 물도 맞춰주고 연결해서 하고. 와, 엄청난 양이네요. 아, 이거 지금 여기 다 이렇게 안에서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까 그분들 우리는 네.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만 새끼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항 뭐 공간이 있으면 뭐 부화통도 받고 뭐 요가망도 받고 체육통도 받고 그러면서 이것도 새끼를 다 받아요. 와, 뒤에도 보면 이거는 양호한 거고 뒤에 예. 보면 또 있어요? 공간이 없으니까 이러시고. 와,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다 부화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 새끼 났네. 네. 야,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다 부화통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어요. 미쳤다 이거. 와, 미쳤다.
자. 그러니까 종자가 종류를 예. 100마리니까 이렇게 안 받으면은 서강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알풀 빅도살 차기 종자라고 네, 합니다. 지금 얘들 같은 경우는 2.5개월? 2.5개월만 이렇게 커요? 네, 2.5개월에 종자 이제 선별하고 예. 애들 가지고 또 한 보름 정도 키워가지고 예. 새끼를 받기 시작합니다. 와, 진짜 봐. 예, 너무 좋다. 옐로우 턱시도 리본 라인. 리본 라인이요? 네. 검은 옐로우 턱시도 리본 라인. 검은 옐로우 턱시도 리본 라인. 와. 마리 수가 아직 몇 마리 안 돼가지고 아직 선별 안 했어요. 이게 몇 마리 안 된다고요? 중간에 쓰겠는데요? 오 진짜 많다. 와 진짜 문어광하네. 이건 뭐예요? 알비노 풀 플래티넘 빅도살. 아 유난히 많이 하얗지. 와 진짜 하얗다. 얘네는 종자인가요 아닌가요? 얘네는 종자왕을 해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는거죠. 와 이거 아래 보면은 시연들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아, 이 밑에 다 치워요. 얘들 수모대로 아, 이거 불안실일 거예요? 이걸 이만큼씩 끓이시는 거예요? 지금 예. 우리가 이거 네 군데서 끓이고 있는데 예, 와. 와, 안실이 이렇게 많아요? 안실이 이거 팔고 남은 거죠, 이거. 아, 남은 거예요, 이게 또? 팔고 남은 거, 이제 아래는 이제 키우고 있는 거. 여기는 안실을 전부 다 한 거 아니라 반대쪽하고 저쪽으로 와. 자, 여기는 뭐 기본적으로 마리수가 다 막 100단이네요. 이쪽 아래 보면은 이제 예. 얘들 아직 안 큰 애들인데 예. 마리수가 꽤 많아요. 안쪽 보면 1500마리는 되지 않을까. 와 여기에 1500마리가 있어요? 예. 이야 자, 아직 새끼라서 와 여기가 PPTT 네, 이쪽 라인은 이제 PPTT 양쪽에 지금 있는 거 같아요. 아, 여기 라인이 다 PPTT예요? 네, 몇 가지 뭐 PPTT도 있는데 거의 다 PPTT 쪽으로 하는 거구나. 아, 그러면 여기가 이제 종자왕. 종자왕 보면은 색깔이 되게 좋아요. 다른 데 같은 경우 등을 키잖아요. 그래도 네. 발색도 좋게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등을 안 키고 이제 하니까 발색은 딱 봤을 때 여기 수단 들어가면 이게 지금 조명이 없는 거잖아요. 조명이 생얼이죠 사람으로. 그렇죠 생얼이죠. 화장 안 해. 어 그렇죠. 근데도 이런 반색이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일반 수족관 가서는 다 조명으로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렇죠. 조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발색이에요. 키워 받으면은 얘 같은 경우 지금 만 마리. 네. 만 마리 정도 생산해요. 진짜 만 마리가 나와요? 충분히 나오죠. 지금 이 첫 배가 지금 한 2cm가 안 되는데 벌써 네 왕 나왔거든요. 와 진짜. 신기하다. 얘는 알비노 이제 스원테일인데 밝은 타입이거든요. 부피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부피가 아니고 이제 알비노 스원테일 밝은 부피인데 밝은 스워드인데 밝은이 모양이 네. 풍선이라서 밝은이라는 거죠. 그렇죠. 풍선몰리 풍선몰리 같이 이제 똑똑하잖아요. 아 이쪽도 이제 브리딩 공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임신한 애들을 갖다가 여기 이렇게 브리딩을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다 와. 루바망을 저렇게 쳐가지고 여기로 새끼들을 이제 다 뽑는 거죠. 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온 새끼들은 다 여기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야 구피가 수천 마리가 이렇게 조그만데. 와 이것도 진짜 신기한 장면이다. 보시면 진짜 사방이 어항입니다. 저 안쪽도 어항이죠. 여기도 어항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어항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어항이죠. 와. 여기 좀 특이한 공간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금붕어들이 또 이렇게 있고 이거 뭐야 이거 기다린 거 아니야? 와 이거 뭐야 기다린 것도 하신다고? 이것도 뭐야 방어는 아니겠지? 오 지금 환수를 하고 계신데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물이 이렇게 다 빠져요. 그리고 이걸 열고 닫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물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지금? 오. 와 너무 이쁘다. 너무하네. 시민생활은 저번에 피라미드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피라미드가 저번에 비탄을 한번 집어넣었다가 피라미드가 전멸을 했어요. 그래서 한 50cm 이상 키웠다가 전멸을 하고 아 그래도 오늘 기분이 상해서 2호로 바꿨어요. 또 여가 있으면 돌아가니까 물이 계속 흘러내니까 인물이랑 이물이랑 똑같아요. 여가지도 제가 만들어가지고 짜투리 공간을 이렇게 또 활용하시네요. 공간은 한정적이고 네, 키고 싶은 거 많고 어쩔 수 없지. 해가지고
이것도 취미세요? 어, 취미인데 이거를 양식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 중이에요. 아, 취미인데 양식이야? 운동하고 이거 같은 거는 손도 충분히 킬 수가 있으니까. 아, 요거까지 손대시면 진짜. 어, 근데 여기서 대표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혹시 어, 이렇게 많은 커피들을 물고기들을 운영하시면서 혹시 전기세나 유지비가 혹시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한 수백만 원 되는 거죠? 한 번만 나오고 있어요. 아, 한 달 유지비만요? 10만 셔도. 아. 수다를 해야 되니까. 지금 안시 종자를 키우는 애들이에요? 이거는 지금 알비노 로킨만 지금 한국. 와. 아, 너무.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한데요. 네. 아까 촬영을 떠나서 네. 이런 거 어디서 보겠어요. 많죠. 너무 행복하네요. 와. 양어장 찍는 거 처음이죠. 네. 너무. 아, 양어장 저 여기 나중에 또 와도 되나요? 한번 또? 연락만 미리 주시고. 와. 진짜. 와, 얘도 너무 이쁘다. 깨끗하네, 애들이. 턱시도가 진하게 나오기 때문에. 네. 깔끔해요. 이게 로얄 펠로엘라인가? 이것은 번식하는 거 아니죠? 어, 번식하고 저쪽에 좀 돌아다니고 저쪽에 좀 트러틀도 있고. 어? 번식하셨네요? 네, 여기 알도 있잖아요. 아, 이게 펠로엘라의 알이에요? 네, 로얄 펠로엘라 알. 이제 부하, 오늘이면 부하할 것 같은데. 와, 이것도 번식의 왕이시다. 여기도 지금 다 번식 이렇게. 그쵸, 이것도 지금 번식을 하고 있는 거죠. 우와. 이건 일사가 높인 종자 키우고 있는 거. 와,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와, 이거 우리 집에 좀 가져가고 싶다, 떠나고 싶다. 진짜. 와, 너무 귀찮잖아요, 이게. 개인들이 하기에는. 네. 귀찮은데, 네. 브라운십을 안 먹이면 애들이 성장을 했을 때, 네. 체형이 이쁘게 안 나와요. 그렇죠. 네, 체형도 왜소해지고, 브라운십을 충분히 먹이고, 살을 충분히 먹여야지만, 이제 체형도 좋아지고, 이제, 헬스 있는 부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국내 최대 구피 생산지 한번 봤는데요. 어, 사실 이게 끝이 아니라 또 한동 더 있고 또 다른 지역에도 있고 계속해서 이제 확장하시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는 단위가 만 단위, 뭐 만 마리, 이만 마리, 뭐 이렇게 10만 마리 이렇게 가는 것 같고 아주 진짜 역대급으로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 또 브루님 또 함께 해주셨는데 어, 신기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아, 너무 신기했고 좀 네. 특이한 친구들 처음 봤어요. 구피가 검정 색깔도 봤고 아까 뭐 약간 상어같이 생긴 물고기 이름 까먹었는데 그 네. 친구도 있었고 곰붕어 엔젤도 그렇죠. 네. 아무튼 굉장히 신기한 네. 구경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번에는 아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여기 개인 분양 안 하시고 방문 자체가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좀 도매상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 보시고 특히 브루님 영상 보시고 가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절대 안 된다는 거 안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아, 물포. 물생활, 물생활, 슬기로운 물생활. 오른쪽, 왼쪽, 시읍, 기읍, 활.